뭐가 미안한데? 뭐가 미안한데?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. 맞아요. 이게 어쩌면 신문의 기본적인 그 어떤 경찰 조사 방식이긴 한데 저희가 아내하고 남편의 대화 한번 상황극으로 준비했습니다. 야, 자, 아, 네. 임수민 씨. 네. 임수민 박지훈 부부입니다. 네. 아유, 우리 여보가 아침부터 왜 화가 났을까? 미안해, 하프러. 우리 지훈이가 잘못했죠요. 맞아. 아, 뭘 잘못했는데? 다시 얘기 좀 해봐. 아유, 내가 잘 모르지만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모르는데 내가. 미안해? 뭐가 미안해? 나는 다 미안해. 뭐 거의 다 미안해. 많이 미안해. 아,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냐고. 대다수 내 인생 자체가 미안한 인생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냐고. 그러니까 미안할 수밖에 없는데. 아, 어제 내 12시에 늦게 술 먹고 돌아서 미안해.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? 아는 사람이? 그걸 내가 몰랐으니까 미안해.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? 아, 미안해. 아니, 진짜 미안할 짓을 왜 하는데? 미안하다고. 미안해.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. 당신은 미안한 게 아니야, 그게. 미안한 사람 태도야. 미안하다, 진짜 미안해. 명연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차라리 사과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. 미안할 행동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. 또 하니까 아내가 화가 나는데 미안한 행동이 무엇인지 남편이 꼭 알아야만이 그 행동을 다음에 안 하는 거죠. 그러지. 그렇죠.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. 이것도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아예 말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딱 쳐다보는 거. 이게 무서운 거 하면 제가 겪어봤는데 하루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제 뭐 동네에서 놀다가 야 우리 부천에 한번 원정 한번 가보자. 부천에 물이 좋은 데가 있다더라. 이래가지고 물이 그 나이트클럽으로 간 거예요. 참 좋대. 근데 그 야. 친구 네 명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치과 의사가 있는데 걔는 그 친구 찾기라는 그 앱을 아마 부인이 깔아놨었나 봐. 그 친구 전화기에다가. 아이고. 그 나이트클럽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하니까 아, 진짜 좋긴 좋더라고. 5분도 안 돼서 또 네 명이 들어왔어. 그 8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들어온 지 1분도 안 돼가 또 여자가 네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있습니다. 아마 됐습니다.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이래 보고 있는 거야. 다 이래가지고. 아, 저 됐다니까요. 이랬더니 계속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. 아내도 못 알아보시고 얼마나 좋아. 왜냐면 집사람이 여기 왔다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었어요. 아내가 왔어. 앞에 서가지고 이를 딱 이러고 딱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. 다 뭐 지켜야지. 그냥 그렇죠. 가세요. 예, 있습니다. 안 가. 집사람이 뭐가 있어. 안 가.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우 재수 없어 하고 싹 가면 나가서 그때 눈치챈 거예요. 아유. 아 이제 마누라구나. 마누라 너희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. 엄마야. 마누라 네 명이 온 거예요.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신 겁니다.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충분히 반성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예, 반성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 좋은 곳에 가셔서 그 뒷얘기가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네, 그걸 한 달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네네. 항상 미안하고 항상 미안해. 아니 남편들은 진짜 미안한 게 아니에요.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반복이 되질 않잖아. 근데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계속 화를 내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난 계속 더듬어요. 아니 그러니까.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것만도 다행이야. 남자들은 뭘 잘못하잖아요. 인정을 안 해요. 맞아요. 자기가 몰라서 인정을 하는 거지. 알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지. 모르겠는데 인정을 하면 얼마나 좋아. 여자는 알거든. 그러니까 여보 이건 이만저만해서 당신 잘못하고 이건 저만저만해서 잘못했잖아. 왜 인정을 안 해? 화나게. 그때야? 미안해. 예, 송 박사님. 내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. 예. 남자들은요. 예. 사회생활하는데 예.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 죽는 거예요. 오. 자존심이.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끊어져요. 부인한테도요? 그 제 얘기를 들으세요. 네. 부인인데 고백을 하다가 네. 잘못을 들키면 평생 부인은 두고두고 그거 써먹어. 그렇죠. 그러니까 네, 고백을 못해. 거짓말을 해야 돼. 근데 제가 이 기회에 하나만 얘기합시다. 거짓말을 하는 건 아주 부인 여자들은요. 고백만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고백하고 나서 용서해 준 여자 하나도 없어요. 아, 네. 그거를 구실 삼아갖고 더 잡아. 근데 하나는 꼭 끝까지 잡아떼야 되는 얘기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거 잘 들어두세요. 다른 건 다 고백해도 돼. 뭐 사업하다가 투자하다 이런 거 다 괜찮아.
바람핀 거. 아. 바람핀 거는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고백을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지?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집니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추잡해배. 아니, 네, 박사님 그렇죠, 말씀을 그렇죠.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바람을 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지 그거 아. 고백하는 사람처럼 참 바보 같은 게 없어. 그러니까 선생님 다른 건 다 고백해도 되잖아요. 그래, 다른 건 다 해. 애초에 그런 일은 없어야 네. 되겠죠. 아, 박사님의 속뜻은 바람을 피지 마시라는 뜻입니다. 네, 절대 안 됩니다. 네, 자.